조종사가 기장이요. 기장이 기장이요. 어찌 이럴 수가. 기장 어찌 이럴 수가. 어찌 이럴 수가. 기장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부들부들 치가 떨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기장이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 교단의 이름이요. 궁금했지? 아버지. 아니, 대한 기독교 장로회가 기장측이거든, 기장측. 아, 나 진짜 내가 아주 이거 보고 숨이 막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총회에서, 기장교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러니 진짜 부들부들 치가 떨리지. 딴 사람도 아니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기장총회에서. 총회라니까 이거는. 그럼 기장교단 전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신대학이고 한국신학대학. 제가 기장 측에 최고 큰 교회 집회도 했는데 야 이건 아니다. 어? 이중표 목사님이 기장 아닙니까? 그분은 그런 분 아닌데 어떻게 된 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서를. 근데 요 놈들이 그 전에 또 뭐를 했느냐? 역 개신교단 최초로 충격. 기장총회에서 개신교 교단 중 최초로 여기 뭐라 하겠어? 차별 금지법 저지어 지지어. 저지는 뭐고 지지는 뭐요? 지지는 지지지지지지지지고 저지는 저저저저저저저요? 야, 이 미친놈들 좀 봐봐. 나 솔직히 제가 부흥사기 때문에 부흥사는 초교파적으로 다니잖아요. 그러고 제가 기장교단 대형 집회만, 왜냐면 이중표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총회장들 교회에서 다 나를 불렀어요. 기장교단에서. 그러면 내가 요거 뒤 까버리면 내 길이 열릴까 안 열릴까? 안 열리지? 부흥에 내가 안 다니면 안 다녔지? 어?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거. 기장 총회장님들 나 불러서 집회하는 교회들 있습니까 여러분? 다 했잖아요. 그럼 난 기장측 가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 은혜 받았다고 불받. 여러분 진짜 전주 바닥이 거의 기장측이거든요. 전주가. 근데 전주 시내 대형교회 기장측 교회도 제가 다 집회했어요. 연합집회도 하고. 이야 말도 그 교회 이름 다 부르자면 말도 말어 말도 말어. 그런데 아니 어떻게 기장교단에서 차별금지법을 최초로 지지한 교단이 개신교 교단이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이 짓을 한 것이 최초로 차별금지법. 지금은 평등법으로 또 이게 저기 뭐 했지? 아 바뀐 게 아니라 뭐지? 변자. 아예 진짜 정말 좀 수준 있게 좀 얘기 좀요. 바뀌었다 소리 누가 몰라? 천사는 여러분들 아니 마귀는 천사로 가장을 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이거 아니 지금 뭐 딴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교단적으로 이런다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야 평등? 아니 평등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성경이 평등이 어디 있어요? 그럼 평등법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다 평등하는데 뭐 대통령은 뭐 들어오냐 이 자식아? 평등해야지. 너네들은 왜 1등은 왜 하고 서울대는 왜 가고 그냥 평등하면 그냥 다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문재인의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러니 저 북한 저 우상 종교하고 같이 평등을 하는 거요?
아니 그러면 천국하고 지옥하고 평등하냐 인간들아 목사들아? 아니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 이거는. 어떻게 기장총회에서 이럴 수 있어? 기장 목사님들 다 탈퇴하든지 나오든지. 여러분 교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아니 목사들이 차별금지법 니들부터 이제는 이제 설교도 못하고 다 쫓겨난다 인간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자기들 스스로 선언한 거랑 똑같잖아요. 평등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야. 그러니까 다원주의고 종교 다원주의가 필요한 거고 다 결론은 그러니까 문익환이 여러분들 여기잖아요. 문익환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익환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의 속죄도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부정했잖아요.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문익환 야야야야야야야 열 번 해야 돼. 진짜 야야야야야야야 난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분하고 억울한 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견책하기 때문에 에? 나는 기뻐요 지금. 그리고 저에게 부흥의 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좋은 복이 와.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겠어요. 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전광훈 목사님의 신앙 아닙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도 이거지만 이제는 원래 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국가보안법 폐지나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거나 이게 똑같더만 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결론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더만. 어? 전도도 뭐 지금도 전도하면은 어저께 누가 벌금 냈다고 잡혀갔다고 그러더만 전도한다고 이제는. 지금 완전히 교회의 모든 조직이 여러분들 이 정권에 다 지금 손아귀에 있어 지금. 지금 다 그렇게 우리도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 마스크 쓰고 앉았고 예배 시간에 성가래도 못 오고 통성기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에? 우린 다 하고 있잖아요. 떨어져 앉으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모든 병자들이 있으면 몰려와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게라 그랬지. 언제 병 걸릴까 봐 떨어져 앉으라고 성경에 어디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모든 병든 자 다 내게 오라고 그랬죠. 건강한 자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지난 난 이거 보고서 나는 설교고 뭐고 지금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의 모든 되어지는 이 엄청난 권력을 막을 길은 국민혁명당밖에 없고 국민혁명당만 있으면 또 뭐예요? 승리를 해야지. 아 이게 설교 제목이요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부들부들 떨고 기장 왜 이러냐 왜 이럴 수 있냐 부들부들 떠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국민혁명당을 창당케 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이것만 해야 돼요. 지금 모든 설교의 결론도 국민혁명당이고 이것밖에 저 인간들을 저지하고 막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하도 세게 나오니까 전광훈 목사님 여러분 암살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저것들이 마귀가 아니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그걸 막아내야 될 것 아니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계엄령 선포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지 또? 6.25 전쟁 같은 전쟁 일어나겠죠? 목사님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 앞으로 내가 예측하건데 이거 계속 가다가는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 제2의 6.25 같은 이런 전쟁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암살을 하는데 윤석열 암살하고 전광훈 목사님 암살할 것이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전국 투어하면서도 어제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면 안전 신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싸우는데 더군다나 이 정권이 문재인이 기독교 총회에서도 지지를 해주니 국가
국가 보안법 폐지를 여러분들 세상에 기장 교단 총회에서도 다시 그거 보여줘. 자, 다시 보여줘. 아주 이거는 보통이 아니야. 이거는 대충격에 대충격. 그러면 소강성 목사님, 한교총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당신들도 그러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면 소강성 목사님, 당신 한국 교계 지도자라며 그러면 기장 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서를 냈다면 합동 측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성명서를 내야 될 것 아니냐고. 아니 이것만이야. 모든 교단들이 모든 총회 모임이 한교총이라면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한기총은 지금 뭐 법정 대리인이 지금 대표이장 자격으로 뭐 하고 떠들고 앉았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 법정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한교회는 뭐합니까? 아니 난 목사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한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있고 성명서도 발표도 안 하는 거는 국민의 힘하고 똑같은 거요. 아니 진짜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면 여러분 이걸 폐점은 결국은 이 빨갱이들이 여러분 주사파들이 날뛰고 김정은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간첩 활동이 다 여러분들 확산되는 게 저 주사파 정권들의 여러분들 속셈인데. 아니 문재인은 여러분 이제 선거 공약을 할 때도 이거 했는데 다 그럼 목사들이 지지하고 우리만 이러고 있으니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아니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문재인이 제주 4.3 사건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말을 했으면은 어떻게 난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옛날 그냥 나라 팔아먹는 여러분도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지 뭡니까? 이게 신사참배보다 더 지독한 거지 뭡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 알려줘도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문재인 하야하라. 지금까지 싸워왔지 않습니까? 하다하다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아 이건 당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렇게 살이 떨려지고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 기장교단에서 차별금지법을 야 지금 오늘 제일 많이 누르네. 지금 3,424명이 들어왔다네. 지금 난리. 기장이니까 뭐가 기장인가 그래서 들어왔나? 여기 반대 댓글 다는 사람들 알았어요. 아니 반대 댓글 달라면 무엇으로 여기 누르냐. 할 일 없이 가서 돈이나 벌던지요. 왜 시간을 여기다가 허비하고 그렇게 욕을 먹고 앉았냐고. 이런 얘기해도 댓글 다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 비방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이게 회개가 돼야 되거든요. 야 진짜 전광훈 목사님 맞구나. 여기 애국성도들이 진짜 맞구나. 진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국민혁명당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김학성 헌법학 최고의 교수가 바보입니까? 법률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거기 나오셔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충근 박사님이 여러분들 뭐가 아쉬워서 그 연세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국제 정세를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자리에 서 계신 것만도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고 역사의 주인공들인데 지금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진짜 빨리 국민혁명당 진성당원을 만들어야 돼. 이거 국민의힘도 진성당원 28만 명밖에 안 된대잖아요. 우리가 그보다 숫자를 더 올리기만 하면은 국민의힘은 무릎 꿇게 돼 있고 우리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사정사정 할 것이고. 아니 목사님이 뭐 다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대 정당을 만들어서 다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광화문의 세력이 거대 세력이고 1150만 명이나 나왔는데 이 국민들을 무시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민의 힘을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준석도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양다리도 아니고 우에서도 우우우 해가지고 진짜 저것들이 많은 극구구도 아니고 극우가 돼야 나라를 살리지. 어영부영 했다가는 소용없다니까. 저것들이 별짓을 다 해도 끄떡도 않는 아주 그냥 강철 같은 이 뭉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흔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단 총회 목사님들, 여러분 이거 잘 보내고 해보라고 목사님들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아니, 기장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 뭐 NCC K에서 뭐 하고 이런 거는 뭐 그거는 예수도 없으니까 알아서는 어떻게 우리 똑같은 한 지붕 안에서 산다고는 기장총회에서 이럴 수가 있냐 이거요. 그럼 여기도 난 예수 안 믿겠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신사참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우상한테 숭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김일성하고 기독교 예수님하고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어? 아니, 생각을 해봐요. 자, 고린도후서 빨리.